세국동 옥선생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기본 동작을 배울 때가 가장 지루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것 같죠. 그리고 나만 그 동작을 하고 있고 옆에서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좀 더 앞선 동작을 하면 나는 언제 저거 하지? 이러한 생각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여러분께 볼펜을 싹 흔들면서 마술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히팅을 하는 데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이 배신을 때리면서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갔다가 내려오고 그립을 부드럽게 잡으면 이렇게 손만 올리면 처지죠. 근데 제가 꽉 잡으면 이만큼 동일하게 힘이 가해지니까. 그런데 느슨하게 잡으면 처진 느낌인데 갑자기 손이 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빵 때려지는 이 스냅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후려치기라고도 하는 그 동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손이 배신을 하고 딱 때리면 이러한 쫙 소리가 나는 히팅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는 제 영상을 본 분들 중에 이러면서 스윙을 막 이런 분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선수들은 보면 옥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안 하는데 왜 그런 과한 동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한 동작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 동작을 보면 여기에서 그럼 선수들도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쳐야 되겠네요? 그런 선수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올라가는 동작보다 더 중요한 건 내려올 때 배신을 해주는 거예요. 손이 이 헤드를 핸드가 배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백스윙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핸드가 먼저 배신을 하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가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져요. 왜? 클럽 헤드는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핸드가 내려버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동작. 그래서 시차가 더 강해지면서 꺾이는 각이 커지는 이러한 동작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 백스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헤드를 던져라. 헤드를 던지세요 하면 던지라는 의미는 막 세게 팍 던지라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퉁 튕겨주면 어느 시점에서 여기에서 퉁 튕겨주면 올라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 골프채가 무중력 상태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이킹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시작할 때,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전환이 될 때 나는 올라가는 힘을 가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중력 때문에. 그럼 이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느낌은 채를 안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손이 배신을 하고 스타트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충 툭 던졌는데 안 느껴져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흐느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던졌는데 안 느껴져 이런 식으로 때리는 것처럼 되지만 저는 이걸 여러분께 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던지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던지고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하루에 딱 500개만 하면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던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때 진짜 중요한 건 그냥 던지라고 하면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럼 못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드는 백스윙은 얘가 훌떡훌떡 뒤집어져가지고 맨날 슬라이스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끌고 내려오려면 페이스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럼 못 끌고 내려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딱 가서 내가 팍!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올려보냈는데 배신하고 팍! 올려보냈는데 배신하고 팍! 이 느낌을 가지고 이제 스윙을 하시다 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툭툭 때렸을 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윙이 부들부들해지면서 그럼 저는 이제 스윙이 막 올라갔다 이건가요? 아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세요. 오히려 스윙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제가 스윙을 해볼게요. 그런 느낌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을 봤을 때 여기에서 올라간 줄 알았더니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런 느낌이 바로 스냅을 쓰는. 그리고 농구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쏘는 사람보다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쏘는, 이렇게 쏘는 그 스냅이 훨씬 더 멀리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라운드 할 때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이러면 이제 골프 망합니다, 이것처럼. 근데 느낌을 이해하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이 연습이 많이 가해지면 내려올 때만 신경을 쓰면 돼요. 단단하게 올라가더라도 백스윙을 일단 던져 올릴 수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 내리는 부분만 신경을 쓰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심지어 힘도 안 들어요. 지금 187이라는 숫자가 찍혔잖아요. 저 7번 아이언. 그런데 힘도 안 들어요. 딱 있을 때 가서 이런 식으로 쭉쭉 때렸을 때 그 순간 임팩트가 엄청나게 세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 이건 23년도 최고의 영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정말 모든 걸 배울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기초예요. 골프에서는. 골프에서는 그냥 갔는데 팍 갔는데 아유 팍 이게 여러분들 갔는데 팍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와 기본만 충실하게 익히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끌고 내려오는 거, 백스윙 드는 거, 뭐 그 다음에서 릴리스 하는 거, 피니쉬 하는 거, 이게 진짜 부질없는 동작들이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동작 하나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또 뭐 피니쉬를 한다 그러면 지금 흔드적을 이제 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흔드적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사만 조금씩 조금씩 조이면 단단한 스윙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골프의 끝점인 임팩트를 완성시키는 가장 기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내가 스스로 지금 임팩트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계속 이것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골프를 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